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제자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로 속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극우 산케이 신문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민족성 관련 발언에 대해 놀랍고 신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교육문화수석 신임 수석 이름이 송광용 교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논문 표절 의혹 어떤 내용입니까? 예, 송 수석이 서울 교대에서 교수로 있던 시절에 제자가 쓴 석사 논문을 자기의 연구 결과라고 속여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동아일보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네. 제자의 석사 논문 제목은 네이스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이란 거였고, 송 수석의 제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이스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이었고요. 또 논문 제목을 봐도 일부 소제목만 다르고 51개 문장이 똑같았고, 또 표절 의심이 되는 문장도 169개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수석은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렸고 제자를 제2저자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표절이고 논문을 가로챈 철면피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일본의 극우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이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했군요. 예, 산케이의 보도의 수위가 조금씩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발 칼럼을 실었는데요. 네. 문창국 후보의 친일 발언들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경건한 기독교 신자로서 신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에서 신선한 느낌과 함께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라고 문 후보자를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국 언론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미디어나 여론에서 보면 문 씨의 발언은 민족을 비하한 거지만 일본과 한국 외에 제3자가 본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100년 이상 이전의 서양인들에 의해서 기록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이런 해괴한 주장의 근거로 역시 문창국 후보가 강연에서 언급했던 미군 선교사들의 발언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일본의 극우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이 상황을 활용할지를 보여준 그런 교과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일본 극우신문이 옹호하는 총리 후보자군요. 예. 조계종에서도 문창국 후보자 지명 취임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조계종 최고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종회는 긴급 현안 연석회의라는 것을 오늘 한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조계종 전체가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문 후보자는 자기의 일부 발언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눈 역사의 종교적인 인식이라고 변명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빌미로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그 주장대로라면 어느 종교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 발언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자, MBC 보도본부장 이진숙 본부장이죠. 예. 네, 어제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했더군요. 예. 네. 이진숙 본부장은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이라크 전쟁 보도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지난 4월에 바그다드에 가서 취재한 내용을 그동안 세월호 때문에 묶어뒀다가 지난주에 이라크에서 내전이 격화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어제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그 당시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바그다드 길거리에 서서 리포팅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 11년이 됐다라고 결정적으로 틀린 사실을 말했습니다. 11년이라면 2003년인데 그때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물론 당시 5월 1일에 부시 대통령이 승전 선언이라는 걸, 전쟁을 이겼다는 선언이라는 걸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몇 년 동안 전쟁이 더 심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진숙 본부장이 김재철 전 MBC 사장 측에 서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까지 기본적인 팩트를 틀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럼 이라크 전쟁 공식적으로 종료된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예, 미군 철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2011년 말입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에 이라크전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증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03년 자기가 했던 승전선언이라는 게 섣불렀다는 걸 시인했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순위파 반정부 세력이 남하하면서 제3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2011년에 끝난 전쟁을 끝난 지 11년이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 2003년에 있었던 부시의 승전선언을 헷갈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승전선언이 얼마나 섣불렸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요. 예. 네. 자, 이 밖에 어떤 뉴스들 있었습니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8.7%를 기록해서 올 들어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때도 50% 지지율을 지켰었는데 결국은 문창국 역풍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군이 야간 구조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사고 해역 상공에 발사한 조명탄이 168억 원여 원 어치였는데 그중에서 6.6%에 달하는 11억 원 어치의 불발탄이 나왔다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서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의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서 오늘 집회 신고를 내고 강남대로를 행진하던 노점상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집회를 끝내고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5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행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한 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예. 이제 인원이 줄었다고 못하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늘면 늘었다고 못하게 하고. 원래 계획 250여 명 정도가 집회를 했고 그중에서 네. 50명이 빠지고 나머지 200명이 행진을 했는데 그게 원래 행진 신고 250명보다 줄었다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행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참 별의 별일이 다 생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